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두 나라가 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질 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다 러시아 정교를 다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나라들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재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그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나라잖아요. 다른 세계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 한국만큼은 좀 돕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총회적으로도 같이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교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같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우리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예배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 구약의 제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오늘날 예배와 가장 연관이 있고 또 오늘날 예배를 예표하고 또 상징했던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할 기회가 분명히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렇지만 제 기억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개를 잡았습니다. 키우던 개를 잡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 그분이 아마 돌을 깨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저희 형하고 이제 세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이제 그 누렁이, 이 개를 이제 소나무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분노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왜 이렇게 됐냐고 막 따지니까 저희 어머님이 상황을 좀 설명하시면서, 어머니, 당신 자신이 지금 큰 수술을 받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개를 잡아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한국에 그 개소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그런 약 같은 건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저를 그렇게 설득했던. 근데 어렸지만 제가 그 동물을 잡는 모든 광경을 제가 다 지켜봤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우리 형도 동물을 도살하는 전문 도살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개를 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그뭐 손이며 옷이며 이 피범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 화천, 강원도에서 제가 군 생활했습니다. 제가 그 근무했던 사대대에 대대 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군에서 축제 있으면 돼지를 잡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그 군대 그 선임 하사죠. 상사되는 분이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보통 뭐 삼촌 같으신 분이고 이분이 아주 경험이 많거든요. 보통은 이분이 잡는데 저희 대대 인사계라는 분은 아주 깔끔해요. 화천 그 읍내에 그 식당을 하시는데 갈비집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나도 깔끔해가지고 자기가 돼지를 안 잡겠대요. 그래가지고 기어이 저희 소대에 있는 그 시골 출신, 시골에서 살았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돼지를 많이 잡아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믿고 그 친구한테 이제 돼지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돼지를 잡았죠. 여러분, 뭐, 그 친구가 잡아봤다니까. 믿고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큰그 망치, 오한마라 그러거든요. 해머 이큰 망치를 가지고 이 돼지의 머리를 내려쳐가지고 이렇게 기절시켜가지고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저한테 약간, 원래 군대는 다 그렇거든, 다 해봤다 그러거든. 근데 잡아보질 않았어, 보니까. 여러분, 근데 돼지를 아무리 묶어놓고 이렇게 해도 이게 큰 망치를 휘두르면 돼지가 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돼지가, 여러분, 그 피하다가 그 정통을 맞고 쓰러져야 되는데, 정통으로 맞고 안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가 여러분 죽는다고 이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돼지 멱따는 소리라는 말 들어봤죠? 와, 여러분,
이온 여러분이 부대가 막 떠나갈 듯이 돼지가 이 목청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방에 탁 쳐서 이렇게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진짜 난리가 나고 여러분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목을 잘라내고 내장을 꺼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성인이 된 그때도 여러분 동물을 이렇게 잡고 여러분 그 내장을 씻어내고 여러분 그걸 빼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문 도살업자가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돼지를 잡거나 개를 잡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에 막 피가 튀고 그 피비린내가 나고 너무나 역겹고 혼동과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등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그 통독하면서 여러분들 다 읽었는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여러분 이 제물을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제사자가 자기 손으로 동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도살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본인이 제물을 오늘은 여러분 본문에 소가 되어 있죠. 소를 죽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여러분 그 제사법은요. 동물의 피를 몸 안에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대동맥을 잘라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거꾸로 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TV나 보면 가끔씩 여러분 그 몽골 초원에서 몽골 사람들이 뭐 양을 잡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뭐 편안하게 잡고 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잡는 도살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 그 몽골 사람들은요 피를 한 방울도 밖으로 빼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완전히 여러분 튀게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다 받아내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바르고 그 제단에 그 피를 쏟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제단 동물들의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을 뜨고 살을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찍어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장을 다 끄잡아내서 똥을 다 빼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 이 번제가요, 그리고 이 제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번제가, 이 번제 제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구약의 제사가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번제는 여러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이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이 번제가 오늘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상징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제사 드리는 방법하고 여러분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제사가 구분되는데 오늘 제가 그것 자세히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법이요 오늘 번제처럼 여러분께 이걸 오늘 화제라고 그러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번제 아니 뭐 화목제, 속제제, 뭐 속근제, 소제 같은 경우에는 불로 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다 읽어 봤잖아요. 거제 여러분 한문으로 들긋자를 써 가지고 거제라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늘로 이렇게 높이 들고 내리고 하는 여러분 높이 들어요. 내리고 여러분 그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여러분 그 우쪽에 있는 뒷다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소산물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들고 내리고 했다. 그리고 십일조라든지 아니면 전리품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첫 예물 소산물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전리품을 여러분 쓰려고 가져왔는데 그거 다 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걸 높이 들었다가 내려가지고 뭐 첫 소산물 11조 뭐 전리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거제 말고 여러분 또 들어봤던 게 요제 같은 게 있어요. 요제는 뭐냐 하면은 요제는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앞으로 뒤로 이렇게 드린 제사입니다. 요제가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화목제물의 가슴이라든지 아니면 첫 소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전제는요, 어떤 방법이냐면 완전하게 소각하는, 완전하게 다 태워서 제를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태움으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제는요, 히브리어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한 세 가지,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전부를 다 불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라 그러면 전부를 다 불태워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항상 드리는 제사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오늘 성전의 예배라는 이런 예배와 굉장히 의미가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성가대나 찬양대가 하는 그 찬양을 감상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여러분 그냥 눈으로 구경하고 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여러분 전제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태우고 소각하는, 내 자신이 죽는, 나의 가죽을 다 벗겨내는, 여러분 그런 의미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리고 항상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가 이 우리 오늘날의 예배 안에도 상당히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요, 죄를 지을 때도 번제를 드렸지만 번제는요, 죄가 없을 때도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을 때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막 제물을 드리고 싶어요. 범죄 안 했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은요, 그 제사자는요, 하나님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을 기억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경배하고 싶을 때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너무나도 흡사하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그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안 드리면 죽습니다. 그러지만 이 번제는 내가 죄가 없을 때도 자원해서 그렇게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번제는요, 이 제물을 자기 가지고 가는 여러분 이 제물의 그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그 몸의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요, 이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냐 하면요, 내가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손을 이 제물에게, 이 동물에게, 가축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을 제가 이따가 설명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요, 내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내가 되는 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 반드시 이 번제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이 여러분 제사자가요,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 제물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중간에 막해 사거나 그렇게도 안 돼요. 반드시 오늘 나오죠. 가축 중에서. 가축이란 말이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도 여러분 그 소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소 같은 이런 가축은요. 가족입니다. 가족. 실제로 여러분 유대 사람들도 여러분 가축들을 집에 1층에 같이 자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도 애완동물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가축은 주인의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이고 가족 같은 거예요. 먹다 남은 음식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가족처럼 여기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최고의 재물을 골라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장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번제가 예배니까 우리의 예배는 준비되어지고 살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을 만약에 성막이랑 가까운 예루살렘이었으면 뭐 한 시간 안에도 갈 수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북쪽 좀 먼 단지방이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의 한 달, 길게는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먼 거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재물을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흠이 생기면 안 돼. 중간에 데리고 오다가 만약에 돌부리 걸려서 넘어져가 상처가 생기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재물로 바꿔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다치게 하고 흠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이 재물을 데리고 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 전에 번제하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극정성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반드시 그냥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지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역사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적에 보면요. 그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마 조금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그 형식을 배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을 준비할 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그 돈을 새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돈을 다리미에 다리지 않습니까? 학생인 저희들한테는 반드시 여러분 교복을 입으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세탁을 하고 신발도 세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형식 주의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그리고 예배를 지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많이 배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를 향한 준비들은 그분들의 그 준비들은 저희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성막에 데려오면 데리고 온 여러분 예배자 사람은요 그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동물의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요 사마크라운 당 이게 막 동사로 막 누르다고 그리고 기대고 의지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또는 내 자신이 실제적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이 되고 재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인 소가 재물인 양이 죽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재물이 죽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안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대속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번제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데리고 온 이 양, 이 소에게, 이 재물에게 안수함으로 서로 하나가 돼요. 내가 재물이 되고 재물이 내가 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가 예배를 가르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 예배 시간에 사실 죽는 겁니다. 그 제물처럼, 번제 제물처럼 내가 죽어야 돼, 이 예배 때. 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서 완전히 내가 태워지고 소각이 되어서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예배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고 내가 완전히 소각되고 태워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리고 온 사람이요, 직접 여러분 이 제물을요 자기 손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의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범죄해가지고 번제를 드릴 경우에는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정말 가장 훌륭하게 여기는 내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족처럼 여기는 이놈을 내 손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한 목사님의 여러분 그 경험담과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1년 해마다 강의 중에서 실습으로 제사를 실습을 한번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신학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 제물을 잡는데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간 사이를 여러분 이렇게 내리치거나 아니면은 심장을 찌르거나 칼로, 아니면 이렇게 목 안에 있는 대동맥을 잘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칼로 여러분 대동맥을 자른다고 하는데, 준비가 전문 도살자가 아닌 사람은요, 준비가 안 된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걸 내리쳐가지고요, 여러분 동맥을 찾고 끄집어내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피가 튀기는 일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래요.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길리운 내 가족 같은 여러분 이 제물을 그렇게 함으로, 그가 죄를 지었다면 이 동물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큰 결과가 따르는지,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 큰 아픔이 따르는지를 하나님이 그 예물을 잡으면서 아마 깨닫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며 후회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을 쳐서 그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받아냅니다. 그 받은 피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이 피를 제단 둘레에 붓게 되고 그걸 찍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제물의 그 가축에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여러분 가죽은요, 자신의 위선과 가면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면을 쓰고 가죽을 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제물이 자기 때문, 제물이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제물을 잡으면서 자기의 가면과 자신의 그런 위선을 다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거짓, 기만, 모든 가면들을 예배를 드리면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여러분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컷한다는 말이거든요. 먼저 여러분 뿔을 잘라냈답니다. 뿔을. 어떤 의미겠습니까? 남을 찌르고 남을 공격했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정강이 발끝 부분들을 잘라내는데요. 여러분 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달아나고 도망쳤던 이런 다리들을 꺾어내고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걷어내고 다 여러분 꺼내고 살을 조각냅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 불필요한 것들, 축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름이 막 축적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키려고 하고 가지려고 했던 내 욕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내장을 걷어내면서, 이 내장은 진짜로 내 안에 있는 정말 더러운 것들입니다. 내장을 걷어내고 또 그 내장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불순물과 똥들을 다 걷어내고, 여러분 이것을 깨끗하게
물로 휘쳐냅니다. 피를 빼고 각을 뜨면서 이런 비린내 나고 이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다 씻어내고 잘라내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이것을 완전히 태우고 소각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드렸던 이 번제가요, 오늘날 저희들이 오늘도 드리고 있는 이 신약의 예배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의 의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그냥 대충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의 찬양이나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종교 요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고상함을, 나의 인테리어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행위도 아니며 습관적인 종교 의식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배 가운데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그 의미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리러 나오면서 먼저 우리가 진지한 이런 지극한 이런 재물을 향한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흠없고 건강하고 온전한 재물을 준비하고 살피는 그 준비함. 제사를 위해서 몇 달을 그 재물을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데려와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움과 그런 준비함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중에도 그 번제가 드렸던 그런 요소처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경꾼으로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찬양과 설교를 향해서 우리가 그저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재물을 잡는 거는 그 재물이 나잖아요. 안수함으로 일체가 되었잖아요. 그 재물이 나라니까요. 나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위선과 내가 여러분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나의 이 위선과 거짓을 실제로 벗겨내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를 받아내고 피가 튀고 각을 뜨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직접 여러분 그런 죽음의 과정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불살라 태우는 것입니다. 나의 가죽을 벗기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빨랐던 내 발을 잘라내며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고 씻어내며 내 내장을 꺼내듯이 그리고 제단의 불 위에서 나를 완전히 태우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죽임의 이런 태움의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잿더미가 되기까지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이 욕망들, 이 욕심들을 이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때 혹시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착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나라도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찬양해야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이 목소리와 우리의 예물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영광이 덧붙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원래 만왕의 왕이셨고 원래 여러분 만주에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더 하면 그분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그분은 원래 그렇게 존경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그럼 우리의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찬양과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귀하다고, 너희들의 예배가 귀하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예배드리는 부분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행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구원받은 성도인데 나는 별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이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진짜로 구원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나는 예배를 잘 못 드린다. 나는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나는 시간이 없으면 스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 예배를 시간이 되면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뭐 못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 예배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있다니까요. 지금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번제에 대한 의미에 대한 예배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구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제 말하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확신일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는가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내가 확신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내 구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꺼내어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확신이 있죠. 우리는 그런 다 자신이 있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그 천국 잔치 비유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천국 잔치에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의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잔치에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한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결박해서 묶어서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고 그렇게 쫓겨난 사람은요 슬피 이를 갈면서 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구원을 시인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구원이 출발하고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자는 곧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가게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성도가 다 드리는 11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과가 다 마치는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녁 9시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 예배입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